정부는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한다며 2011년부터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주에도 40여 개 마을이 지정됐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이 표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입동 마을 주민들이 모여 창립한 만덕 양조. 전문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 양조장을 열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행안부로부터 예비 마을 기업으로 지정됐는데 정작 정식 지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당연히 신규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현재까지 모두 43곳이 마을 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마을 기업 관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마을 기업 지정 현황을 보면 해마다 꾸준히 신규로 지정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사업 추진 이래 처음으로 단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지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 관련 국비 역시 지난해 3억 4,500만 원에서 올해 2억 2천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억 2천만 원이 편성되는 등 반토막 났습니다. 제주도는 신규 마을 기업 지정을 위해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준비 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를 좀 위해서 내년에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마을 기업 지정을 준비 중인 도내 조합이나 기업은 모두 10여 곳. 내년에도 신규 지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10여 년째 이어진 마을 기업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